두 번째 예로서 배란죽에 따른 얼굴 선호에 대해서도 이 측면에서 그 두뇌의 어떤 부분이 활성화가 될지를 사람들이 선험적인 예측을 세워서 결과를 찾은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여성적인 얼굴은 예를 들어 눈이 크고요, 그렇죠? 그리고 이런 V라인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여기가 이렇게 갸름하게 되어 있고, 그리고 코가 오똑하고, 이런 얼굴을 우리가 여성적인 얼굴이라고 하는데, 남성이든 여성이든 사춘기가 되면 성호르몬이 많이 분비됩니다. 그리고 여성 같은 경우에는 성호르몬 에스트로겐이 사춘기가 되면 많이 분비가 되는데요, 이 에스트로겐이 여성적인 얼굴 특성을 만듭니다. 눈을 크게 하고, 그리고 V라인이 되게 하고, 여기가 눈두덩이 도톰하게 되는 것 같은 여성적인 얼굴을 만드는데, 요 에스트로겐 호르몬은 한마디로 비싼 호르몬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그야말로 100% 여성적인 얼굴을 가지면 참 좋을 텐데 그게 아니라, 에스트로겐 호르몬은 같은 조건이 같다면은 조건이 같다면은 면역 능력을 떨어뜨리기 때문에 한마디로 비용이 많이 드는 호르몬입니다. 그러니까 돈이 비싼 외제차는 부자만 감당을 할 수가 있듯이, 원래 유전적인 자질이 우수한 사람만 이 비싼 호르몬, 비용이 많이 드는 호르몬인 에스트로겐을 많이 지녀서 얼굴을 여성적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어떤 사람이 대단히 여성적인 얼굴을 하고 있다는 것은, 이 사람이 이 비싼 호르몬인, 즉 면역 능력을, 조건이 같다면 면역 능력을 떨어뜨리는 에스트로겐 호르몬을 감당을 할 만큼 그 사람의 유전적인 자질이 우수하다는 걸 보여주는 정직한 신호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남성들의 입장에서는 어떤 여성의 얼굴이 여성적이라면 그 사람이 우수한 유전적인 자질을 가졌다는 것을 대단히 유의미하게 판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갖고 심리학자들이 실험을 했는데요, 컴퓨터로 만들어놓은 평균적인 얼굴, 그리고 에스트로겐의 영향을 많이 받은, 그러니까 눈두덩이가 이렇게 도톰하게 되고, 그리고 V라인이 되고 갸름하게 되고, 그리고 눈이 큰 것 같은 이런 에스트로겐의 영향을 많이 받은 여성적인 얼굴을 컴퓨터로 만들고, 그 다음에 테스토스테론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약간 남성적인 얼굴을 만들게 한 다음에, 평균적인 여성 얼굴, 남성적인 여성 얼굴, 여성적인 여성 얼굴 세 가지 가운데 남성들한테 어떤 얼굴이 가장 성적으로 매력적이냐고 물어보면은, 여러분들이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것처럼 남성들은 여성적인 페미닌한 얼굴이 가장 매력적이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같은 맥락인데요, 남성들 같은 경우에는 사춘기가 되면은 성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이 많이 분비됩니다. 그리고 테스토스테론은 보시는 것처럼 그야말로 각이 지고요, 그리고 눈이, 눈두덩이 깊숙이 들어가게 하고, 요 위에 눈썹에 턱이 도출되게 하는 것 같은, 한마디로 마초적인 터프가이 얼굴을 만드는 것이 바로 테스토스테론 호르몬의 역할입니다. 왜 얼굴을 남성적으로 이렇게 만드냐면요, 예를 들어 눈두덩이 깊이 들어가게 하고, 그리고 턱이 발달하게 해야 싸움에서 승리할 수가 있죠. 남성들 사이에서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턱을 발달시키는 겁니다. 그래야 꽉 깨물 수가 있죠, 그렇죠? 그리고 눈두덩이 움푹 들어가야 방어하는데 더 유리하죠. 눈을 보호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테스토스테론 호르몬은 남성적인 얼굴을 만들어서 이런 남성들 간에 그야말로 직접적인 경쟁에서 승리할 수가 있게 한대요. 역시 마찬가지로 조건이 같다면 면역 능력을 떨어뜨리기 때문에 비싼 호르몬입니다. 어떤 남자가 아주 마초적인 터프가이 얼굴을 하고 있다는 것은 그 사람이 정말로 유전적인 자질이 우수해서 이런 비싼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의 영향을 감당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를 하는 정직한 신호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역시 마찬가지로 이번에는 여성들을 상대로 평균적인 남성 얼굴, 그리고 테스토스테론의 영향을 많이 받은 남성적인 얼굴, 그리고 에스트로겐의 영향을 받은 약간은 나긋나긋한 여성적인 남성 얼굴을 만들고, 세 가지 얼굴 가운데 어떤 얼굴이 가장 매력적인지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방금 제가 말씀드린 거에 따르면은 어쨌든 마초적인 터프가이 얼굴을 가진 사람이 가장 유전적인 자질이 우수하다고 했으니까 당연히 여성들은 입을 모아서 가운데
터프가이 얼굴이 가장 매력적이에요 라고 대답을 하겠죠. 하지만 저는 장담하건대 가운데 얼굴이 가장 매력적이에요 라고 대답하는 분들은 이 중에서도 많지 않을 것입니다. 실제로도 여성들에게 물어보면 여성들은 가장 유전적인 자질이 우수한 터프가이 얼굴이 매력적이라고 대답을 해야 되는데, 상대적으로 여성적인, 즉 평균적인 얼굴이나 심지어는 아주 여성적인 남성 얼굴이 매력적이라고 대답을 해요. 원래 이론상 이렇게 결과가 나오면 안 되는데 이상하게 결과가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왜 여성들은 이런 나긋나긋한 남성의 얼굴을 매력적이라고 이야기하는가라고 우리가 질문을 던질 수가 있습니다. 이게 예, 저도 압니다. 이게 예전에는 완벽한 좋은 그 예가 되었는데 요즘은 태양의 후예 때문에 송중기 씨가 갑자기 터프가이의 대표가 되는 바람에 어색한데요. 예전에 군대 가시기 전에는 이렇게 한대 때려주고 싶은 이런 손가락을 꼭 깨물고 이러면서 귀여운 척을 하는 상당히 여성적인 이런 꽃미남 계열이었으니까요. 그러니까 왜 이런 꽃미남, 나긋나긋한 꽃미남 얼굴을 오히려 좋아하는가 대답을 질문을 할 수가 있겠죠. 그거는 왜 그러냐면은 여성들은 한마디로 좋은 유전자도 중요하지만은 남편과 함께 그 갓난아기가 어른이 될 때까지 키워내야 되니까 좋은 아빠가 될 수 있는 남자를 고르는 것도 중요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본 것 같은 테스토스테론이 많은 사람들은 남성들과의 직접적인 싸움에서도 승리를 하는 그야말로 터프가이지만은 쉽게 말하면 이러한 남자들은 워낙에 여성들에게 인기가 많기 때문에 가족에게 잘 헌신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테스토스테론이 많은 남성들은 아내를 별로 사랑하지도 않고 자식과의 관계도 원만하지 않다는 것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유전자를 제공해주는 남자가 좋은 아빠가 될 수 있는 남자는 많은 경우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점을 감안을 하면은 여성들은 좋은 유전자를 줄 수 있는 남자랑 좋은 아빠가 될 수 있는 남자 사이에서 타협, 절충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거를 잘 보여주는 애가 여성들의 그 남성의 얼굴에 대한 선호가 배란주기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건데요. 배란주기는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28일간의 배란주기인데 이 중에서 약 6일에서 7일 동안만이 이 그 기간 동안에 성관계를 하면은 상대방의 자식을 잉태할 수가 있는 그런 가임기입니다. 나머지 한 21일 정도는 그 기간 동안에 성관계를 해도 상대방의 자식을 낳을 수가 없는 그 비가임기죠. 그래서 이거를 잘 보여주는 얘가요. 아까는 그냥 여성들에게 평균적인 남성 얼굴, 남성적인 남성 얼굴, 여성적인 남성 얼굴을 보고 선호도를 조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중에는 이런 약 6일에서 7일 동안에 가임기에 접어든 여성도 있고 비가임기에 접어든 여성도 있었겠죠. 근데 아무래도 비가임기에 있는 여성의 확률상 한 3배 정도 더 많았을 테니까 비가임기 여성의 선호도만 나타났겠죠. 그래서 이번에는 여성들이 가임기 피리어드 안에 있는지 비가임기 피리어드에 있는지 나눈 다음에 조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기간 동안에 성관계를 하면 자식을 낳을 수가 있는 가임기에 있는 여성들은 한마디로 터프가이, 남성적인 얼굴을 선호했습니다. 그림에서 보시면요. 보시는 것처럼 파란색이 배란기, 그러니까 가임기에 있는 여성이고 약간 그 핑크색이 비가임기, 비배란기에 있는 여성들인데요. Y축의 길이는 그 남성의 얼굴이 그 여성화된 정도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Y축의 길이가 길면은 그만큼 나긋나긋한 꽃미남 얼굴이라는 게 되고 Y축의 길이가 짧으면은 터프가이, 거친 남성형이라는 게 되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일본과 그 유럽에서 똑같은 결과를 얻었습니다. 가임기에 있는 여성들은 Y축의 길이가 짧은, 즉 터프가이 남성을 매력적이라고 대답했습니다. 반면에 비가임기에 있는 여성들은 이런 좋은 아빠가 될 수 있는 나긋나긋한 이런 남성이 매력적이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요. 여성들이 그야말로 우선 유전자를 얻기 위해서 무의식적으로 이런 혼외 정사를 하게끔 진화가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성들의 입장에서는 좋은 유전자를 갖고 있으면서도 좋은 아빠가 될 수 있는 완벽한 남성은 어차피 정의상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양자택일을 해야 되는데 일단은 어쨌든 15년, 20년에 걸쳐서 자원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남성을 선택을 하는 게 중요하니까 일단 남편감은 아주 뭐 사회적인 성공을 거둘 수 있는 야심이 넘치고 터프가의 남성은 아니더라도 바람필 주변 머리도 없는 착실한 월급봉투를 월급봉투가 얇긴 하지만 그 월급봉투를 꼬박꼬박 가져다 줄 수 있는 남성을 선택을 해서 살다가 가임기에 접어들어서 즉 그 기간 동안에 성관계를 하면 자식을 낳을 수 있는 시기가 되면은 터프가의 남성과 바람을 핀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생긴 터프가의 남성과 바람을 피워서 이 터프가의 남성의 자식을 이런 착실한 남편의 보살핌 하에서 키워낸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것을 보여주는 얘가 여성들이 배란 주기상에서 남성의 얼굴에 대한 선호가 달라질 뿐만 아니라 남성의 신체에 대한 선호도 역시 달라집니다. 남성의 신체도 테스토스테론의 영향을 많이 받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요. 테스토스테론의 영향을 받으면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어깨가 발달한 이러한 어깨 근육이 발달한 이런 남성적인 체형이 되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여성들은 비가임기보다는 가임기가 되면은 남성적인 이런 상체 근육이 발달한 남성에 대한 선호도가 더 올라간다는 사실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체 근육이 어깨가 떡 벌어진 남성을 우리가 매력적이라고 물론 생각을 합니다만 특히 이런 남성에 대한 선호가 여성들은 비가임기보다 가임기가 되면 올라간다는 것이죠. 가임기에 우선 유전자를 지닌 남성과 성관계를 해서 그 사람의 유전적인 자식을 낳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그 배란 주기상에 거쳐서 여성들의 남성의 얼굴이나 신체에 대한 선호도가 달라진다는 연구가 있었는데 이것이 최근에는 인지신경과학적인 측면에 대해서도 연구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여성들에게 각각 가임기 혹은 비가임기에 있는 여성들에게 터프가이 얼굴 그리고 아주 나긋나긋한 꽃미남 얼굴에 대한 선호도를 평가를 하게 한 다음에 역시 뇌활성을 측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성들의 뇌의 변화는 그 여성이 배란 주기상에서 가임기에 있는지 혹은 비가임기에 있는지에 따라서 달라질 것이라고 예측을 했죠. 그랬더니 예측대로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터프가이, 마초적인 남성의 얼굴을 볼 때 가임기에 있는 여성들은 비가임기에 있는 여성들보다 특히나 더 전대상 피질이라는 부분이 활성화가 되었는데요. 이 부분은 특히 보상회로 얼굴 인식도 있지만 특히 위험 감수에 관여하는 부위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은 여성들의 입장에서는 이런 마초적인 남성을 선호를 하면은 그만큼 위험을 더 무릅써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죠. 이 남성과 성관계만 나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남성을 선택해서 남편으로 삼으면은 그만큼 더 이 남편이 제대로 가족을 돌보지 않을 위험성을 감수를 한다는 것을 뇌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성들은 비가임기일 때보다 가임기가 되면은 이런 더 마초적인 남성에게 그 위험을 감수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더 끌리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이런 인지신경과학적인 증거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요 처음에 제가 딱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다고 했는데 뇌뿐만 아니라 사실은 모든 생물학적인 현상에 대해서 우리가 똑같이 할 수 있는 말입니다. 뇌를 온전하게 이야기를 하려면은 우리가 근접 설명과 그리고 궁극 설명, 가까운 원인과 먼 원인, 어떻게와 왜를 둘 다 알아야만 비로소 온전한 제대로 된 설명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행여나 제가 주장하는 것이 진화적인 설명이 더 우월하다는 의미는 절대 아닙니다. 둘은 상호 보완적이고요. 어떻게도 중요하고 why도 똑같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why가 how에 대해서 줄 수 있는 중요한 공헌은 제가 강조를 드린 것처럼 기존에 흩어진 단편적인 사실들을 하나로 통합하는 이론적인 틀을 제공을 하고 그로부터 선험적인 예측을 이끌어낼 수가 있다는 것이죠. 물론 마찬가지로 저 같은 진화심리학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좀 더 뇌를 더 잘 이해함으로써 그러니까 뇌의 여러 가지 how에 대한 메커니즘적인 설명을 이해를 함으로써 더 그것의 진화적인 설명 원인을 찾는데 이러한 정보들을 아주 유용하게 활용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러한 뇌에 대한 그 연구는 반드시 Y에 대한 이런 진화적인 설명과 같이 함께 상호 보완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 이거를 강조드리면서 마치고자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